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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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자, 오늘은 정보의 발생과 처리라는 건데,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 정보는 information. information. 그죠? 자, 발생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정보란 무엇이며, 정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전달을 하는지, 전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가 뭔지 봐야 되는데, 정보를 알기 전에 우리는 명칭, 용어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신호라고 하는 거, 신호. 신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쓰는 정보라는 게 있어. 자, 신호는 뭐고 정보는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필요한 것이 있고, 아니, 신호를, 무수한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별 의미 없는 거. 자, 신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 그걸 신호라고 합니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신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호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지금 불빛이 나오고 있고요. 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업을 듣고 있잖아. 칠판에 열심히 글씨가 써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계속 떠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에서는 바람에서 불어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아우, 혀 수술을 받았는데 요즘 점점 더 혀 꼬이는 것 같아. 발음이 안 돼요. 얼굴 땡겨서 그런가? 아침이라 로션 발랐는데 땡기네. 뭐 어쨌든 신호라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 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신호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야?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나의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칠판에 있는 글씨가 내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쵸? 내가 그럼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라고 하는 거를 의미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 이 신호라는 걸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자료,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자, 내가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뭐, 내 기억을 한다던가, 아니 뭐, 공책에 필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치들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몇 데시벨이고, 이런 수치를 형상화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신호와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 신호나 정보가 발생을 하면, 자, 이거는 뭘로 나타나냐?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다 보니까,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신호에는 무엇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볼 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신호라는 거지. 먼저 자연신호라는 게 있는데, 자연신호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소리. 소리라는 게 있죠. 소리. 뭐? 우리가 이제 소리의 3요소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 소리의 3요소. 어떤 게 있었지? 파, 동해, 뭐 진폭의 크기에 따라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수가 많으면 고음, 뭐 진동수가 적으면 저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소리에 대한 것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온도, 온도라는 게 있었잖아. 온도,
지금 이 방은 따뜻해 추워? 밖에 비하면 따뜻하죠. 밖에 비하면 따뜻하고. 그리고 불 같은 거 볼 때, 불의 색이 붉은색 불이 뜨거워, 푸른색 불이 뜨거워? 푸른색 불이 훨씬 뜨겁죠. 고온 갈수록 푸른색을 띠고, 뭐 저온 갈수록 붉은색을 띠더라. 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 빛. 빛도 있죠, 빛. 빛신호. 이거는 뭘로? 전자기. 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맛. 맛이나 냄새.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자연 신호가 되는 거지. 이러한 자연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는 이 자연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 신호야? 자연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법. 오감. 그렇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오감을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게 정보의 인식이다. 정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저런 거에 있는 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보의 종류. 정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정보의 종류. 정보의 종류. 얘는 무엇이 있냐라고 보면 정보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아느냐? 자,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많이 받아들이느냐? 자, 에너지의 변화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 에너지 이동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지? 일정한 이제 파동을 나타내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파동. 자, 정보의 종류 어떤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 파동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파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 우리는 파동을 어떻게 구분했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뭐와 뭘로 우리가 보통 구분했었죠? 중학교 때 혹시 횡파와 종파 기억나요? 자, 횡파와 종파는 뭘 기준으로 이 파동을 나눈 거야? 뭘 기준으로? 매질의 진동 방향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동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횡파와 종파를 나눴습니다. 네, 이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동. 첫 번째, 횡파. 횡파를 정리해보자면, 횡파라는 거는 뭐냐?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어떤 관계예요? 매질의 진동에 이동 방향이 무슨 관계야? 어떤 관계야? 자, 우리 횡파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 횡파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 자, 횡파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횡파는 파형이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위아래 이렇게 출렁출렁 하나요? 위아래 출렁출렁 하죠. 자, 위아래로 어떻게 돼? 이렇게 출렁출렁 하죠. 약간 뭔가 좀 잘못된 그림이긴 한데 그냥 알아서 봐요. 자, 지금 파장과 똑같은 형태인데,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은 어디서 가죠? 위아래로 가잖아. 그럴 때 에너지 이동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가죠. 그럼 무슨 관계야? 서로 수직 관계다 라는 거지. 수직 관계다. 이게 뭐다? 횡파다 라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그럴 때 자, 이제 가까이 이제 명칭이 있죠. 이 파동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동이 시작되는 근원.
우리는 파동의 근원 줄여서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우리가 파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원 파원이라고 하지. 파동의 근원. 이 뇌는 파원이 있고 이 파원을 통해서 이 파동이 퍼져나갈 때 이때 이 파동의 높낮이 이때 여기는 우리를 뭐라 아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 이제 진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나요? 그래요. 야 태준아 나가서 출석 체크하고 오세요. 진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진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찾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여기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라고 부르죠.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하지? 집착하고 왔어? 네. 삐삐삐 부분이냐? 네. 그래요. 가장 밑에 부분은 우리가 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골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루에서 이건 다른 색깔로 자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여기 뭐라고 불러? 여기까지 진폭 진폭 여기 있는데 왜요? 여기 뭐라고 하려나? 손이 뭐라고 잘못보다 어? 아니에요 뭐라고? 알고 있는 명칭 다 한번 쏟아내봐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 이게 이제 뭐야? 파장은 길이가 되는 거고 파장이 길이가 되는 거고 왜? 잘할 거 말하네 그리고 이때 자 여기 중간 지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왕복하는 이렇게 한번 왕복을 한다 이게 뭐예요?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주기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기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끝이었나? 뭐 하나 더 있었잖아. 파장 있으면 또 하나 같이 끌려 나와야 되는 게 뭐야? 파장과 서로 반비례 관계인 거. 진동수가 있죠, 진동수. 진동수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 뭐 배웠어? 적색편이 도플러가 배웠잖아 예.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별빛이 어떻게 청색적으로 쏠려간다 라고 하는 청색편이가 아니면 판에 길어지는 적색편이가 있더라 배웠잖아 예. 자 그럼 진동수 어떻게 구해? 진동수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주기분의 1로 구합니다 주기분의 1 자 왜 그럼 이렇게 구하느냐?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주기라고 하는 건 1회 왕복 진동시 진동이 1회 왕복시에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 진동수라는 건 뭐야? 진동수라는 거는 그 의미가 뭐기 때문에 1초 동안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이렇게 진동할 때 몇 초 걸리냐, 시간이 얼마 걸리냐 이 개념인 거고 진동수는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이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띵띵 이렇게 한번 오는 게 그게 이제 주기였잖아요. 예를 들면 진동수라는 건 아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4초 걸린다 그럼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이느냐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4초 걸린다면 1초 동안에 요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그러면 진동수 얼마가 되는 거야? 0.25 4분의 1이 되는 거지 다니는 버스고 다니는 버스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 쓰잖아 헤르츠 헤르츠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 헤르츠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
108.9 메가헤르츠 광주 문화방송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어디서? 라디오.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마이크로파 헤르츠 아니면 씁니다. 그러네요. 알겠나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횡파라는 게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 올라갔다 높아졌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다라고 해서 횡파를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고저파라고 해요. 고저파. 고저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횡파가 있으면 또 어떤 것도 있을까? 어떤 것도 있을까? 자, 두 번째. 횡파가 있으면 누구도 등장하느냐? 이제 종파도 등장할 때 종파. 종파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아까 횡파가 매질의 진동방향과 에너지 이동방향의 관계라면 종파도 마찬가지잖아.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종파는 매질의 진동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과 에너지의 이동방향이 아까는 수직이었잖아. 이건 어떤 관계야? 서로 이제 나란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지. 서로 나란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자, 여기 이제 파원에서 에너지가 쭉 갑니다. 쭉쭉쭉쭉 가요. 오, 잘 그려졌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수업을 되게 잘해야 돼. 왜냐면 어제 촬영을 안 했거든.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일해. 이거 망치면 난 또 혼자 어메쇼야 돼. 아니면 누구 하나 데리고 수업 한 번 더 들어볼래? 야. 야. 자, 이게 에너지의 이동방향이라면, 에너지 이동방향이라면, 이때 그럼 종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를 그리면 여러분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 자, 이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 매질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렇게 돼. 아까는 그러면 이제 높은 게 마루였고 밑에가 고리였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이건 뭐라고 하느냐. 자, 에너지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는 더 위아래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시 모이고 멀어지고 모이고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방향 성립을 하는 거. 이때 그러면 여기 지금 모이는 부분 요 지점 여기 멀어지는 요 지점 모이고 멀어지고 모이고 멀어지고 모이고 멀어지고 모이고 멀어지고 모이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여기는 빽빽해지잖아. 매일 이렇게 양쪽으로 모이니까 빽빽해지잖아요. 입자들이 모이는 쪽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밀이라 그래. 밀. 밀. 여기는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서로서로 신우랑 태진이랑 싸웠어. 아주 관계가 어떻게 됐다. 싸워가지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관계가 소원해졌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처음 들어봅니까? 관계가 소원해졌다. 소원이다라는 게 좀 멀어졌다. 이제. 그래서 멀어졌다. 소. 밀. 소. 밀. 소. 밀, 소, 너무 많이 그린 것 같아. 이제 세어야 되죠. 밀, 소, 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과 소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종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소밀파라고 해요. 소밀파. 소밀파. 소밀파 아니고 소밀파예요. 미안해, 이상한 게 쳐서. 어?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밀에서 밀까지 혹은 소에서 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파장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파장의 길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파장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뭐도 할 수 있겠어. 진동수도 할 수 있겠네. 진동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주기분의 1로 진동수 포함되고요. 그때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지. 밀부터 여기까지. 한방 왕. 왔다 갔다 한번 하는 끝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부터 밀까지 구해주든가 아니면 밀소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는 거죠.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거. 근데 이 종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보기가 쉬워 어려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종파 같은 경우는 이 종파를 횡파로 전환을 시켜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럼 그렇게 측정을 하느냐? 횡파가 좀 더 보기가 편하거든. 여러 가지 그림은. 그럼 횡파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각각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횡파에는 종류가 뭐가 있나요? 비파. 지진파를 보자면, 자, 이제 지진파가 있는데, 지진파 중에서는 여기서는 뭐? 여기는 S파고요. 횡파는 S파가 들어가고요. 또, 뭐, 물결파. 물결파가 있죠. 물결파. 물결 보면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치잖아. 위아래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뭐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빛. 여기 이제 전자기파라고 그래,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전자기파가 있고, 전자기파.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이제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탄성파라는 것도 있네. 탄성파도 위아래로 흔드느냐 앞뒤로 흔드느냐 용수를 흔드는 방향에 따라서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종파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음파가 있어. 음파 초음파 포함이죠. 전자파에는 빛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마이크로파. 음파에도 마이크로파가 들어가요. 음파 영역이 마이크로파. 아! 마이크로파는 음파 영역이 아니라 전자기파 영역이에요. 마이크로파는 여기입니다. 전자기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지진파가 있어. 지진파. 이 지진파는 여기는 뭐냐면 피파. 피파. 아,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음파와 지진파 같은 이런 종파들이 있더라. 왜? 이 P가 F로 혹시 보였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래. 게임 좋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횡파와 종파를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파동을 이렇게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 이동 방향으로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야. 구분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 자, 3번. 이제 그럼 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자, 매질의 유무.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반드시 매질을 필요로 하는 파장이 있는가 하면 매질 필요가 없는 파장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탄성파와 비탄성파라는 게 있어. 탄성파와 비탄성파라는 게 있어요. 그럼 탄성파는 뭐냐? 그리고 비탄성파는 뭐냐라는 거지. 자, 탄성파는 뭐냐면, 탄성파는 얘는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파동이 바로 탄성파입니다. 근데 비탄성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얘는 매질이 있으면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 그러면 속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촘촘할수록 빨리 가고요. 얘는 촘촘할수록 더 속력이 느려져. 더 느리게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그럼 탄성파는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촘촘한. 물질의 상태 중에 제일 촘촘한 게 어느 상태예요? 고체. 그렇지, 고체. 따라서 고체가 제일 빠르다. 그 다음에 액체고요.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빨라져.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근데 비탄성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기체. 아니요. 그거 더 빠른 게 있어. 우주. 진공. 그렇지, 진공인데. 매질이 없는 게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탄성파라는 건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탄성파의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치가 않아요. 여러분은 비탄성파를 외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비탄성파는 뭐밖에 없느냐? 이거는 오직 전자기파밖에 없어. 비 전자기파. 요 영역만 딱 비탄성파입니다. 그래서 비탄성파라는 이름 대신에 탄성파와 전자기파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얘 빼고 나머지 전부는 다 탄성파야.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 되게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혹시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본 적 없나? 땅에다 귀를 딱 대. 아무도 보이지 않거든 주변에. 황량한 초지야. 땅에다 딱 귀를 대. 그럼 땅에서 막 쿵쿵쿵쿵한 소리가 막 들려. 아 저 멀리서 뭐 늑대가 달려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주인공이 튀거든. 좀 있으면 흙먼지 막 날리면서 늑대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 저 멀리 흙먼지가 약간 일면 아직 소리 나는 것도 안 들리는. 땅에다 귀를 딱 대잖아? 그러면 막 누가 막 뛰어오는 우르릉쾅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한 이야기야. 공기보다 땅에서. 공기는 기체고 땅은 고체잖아. 이게 더 뭐가 빨라. 음파가 더 빨리 전달이 되는 거야. 훨씬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근거는 있는 이야기지만 되게 웃기지.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 우리나라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보인 데가 없어. 외국 서양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지평선 저 멀리 이제 지평선에서 흙먼지가 막 날리면 여기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땅에 귀를 대면 막 소리가 막 들리 막 진동이 막 느껴져 막 이런. 우리는 지진이라는 것도 이제 지진파도 결국 이제 매질을 필요로 하는 탄성파이기 때문에 그 땅에 먼저 울리는 거지. 소리보다 훨씬 더 그게 빠르기도 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 왜 뭐야 그 눈빛은.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것이 있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을 구분하는 거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이 탄성파 중에서 하나만 끌어와서 보자면, 네 번째, 이제 음파의 영역에 대해서. 음파. 좀 더 넘어가면 초음파도 있겠죠. 야, 태준아, 네. 음파와 초음파의 차이는 뭐예요? 음파와 초음파의 차이. 초음파가 더 가늘어요. 뭐가 가늘어? 가늘어. 초음파가 더 빨리 진동해요. 빨리 진동해요. 음파와 초음파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맞아. 기준은 누구냐면 기준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음파인 거고 사람이 들을 수 없으면 초음파인 거야. 그럼 이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영역은 얼마냐? 20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2만 데시벨? 데시벨? 헤르츠. 2만 데시벨 되면 귀 터져 그럼. 데시벨은 뭐냐면 크기의 크기다. 크기다. 소리의 크기다. 여기서 헤르츠는 뭔 단위야? 진동. 소리의 높낮이. 그러니까 진동의 단위인 거. 여기보다 이제 낮은 건 이제 초저주파. 여기는 초고주파에서 이제 그게 이제 초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멍멍이나 돌고래들은 훨씬 더 높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래. 그 개피리 알아? 개피리. 멍멍이 피리. 이게 휙 불어. 근데 사람 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려. 후 불면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개가 완전 달려와. 막 그런 게 있어. 그래 좀 신기해. 개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가청 주파수가 달라요. 가청 주파수. 이걸 주파수라고 하잖아. 가청 주파수가 다르면 한 3만 넘는 것도 있지. 박쥐는 초음파를 쏴가지고 귀로 듣고 방향을 보는 거잖아. 이 초음파의 활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잴 때? 보통 초음파는 우리가 그럼 어디다 써요? 거리 잴 때. 거리 잴 때 보통 쓰죠. 거리 잴 때 쓰거나 혹은 이제 산부인과 가면 이거 많이 하지. 산부인과 가면 이거. 젤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나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젤 겁나 차가워 이거. 초음파를 할 때. 왜 해봤어? 제가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초음파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산부인과다 보니까 아 여기만
해야만 초음파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내장기관 검사할 때는 초음파도 써요.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부 장기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왜냐면 초음파가 안전하거든. 엑스선 차이나 가마선 쏴버리면 태아 죽을 수도 있어. 변형이구나, 변형. 위험하기 때문에 초음파는 안전하거든요. 음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리 셀 때나 아니면 내부 구조 파악을 할 때 보통 씁니다. 어쨌든 이 음파에, 그러니까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 뭐죠? 소리의 3요소. 첫 번째, 소리의 크기.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 다음 세 번째,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 맵시. 맵시라고 하면 맵시가 뭔 말이 다요? 맵시가 뭔 말이 다요? 그냥 어떻게 생겼냐, 이 생긴 거 생긴 거. 자태, 자세, 뭐 그냥 이런 의미인데. 보는 게 낫겠지.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이런 판이 나타나면 크기는 어떤 거냐. 자, 이걸 지금 이거 음파는 아까 횡파에서 종파였어. 횡파. 횡파. 종파 종파. 종파예요. 이거를 횡파로 바꾼 거야. 왜? 우리가 음파를 보기 편하게 이제 종파를 횡파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얘는 뭐냐면 낮은 소리. 아, 이거는 작은 소리. 이거는 큰 소리야.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의 크기, 뭐의 차이? 진폭의 차이인데 어떻게 들리는 거냐? 작은 소리, 예를 들어 태준아, 태준아, 태준아 부르는 거면 큰 소리는 태준아, 태준아, 태준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소리가 커집니다. 뭐의 차이야? 진폭의 차이예요. 진폭의 차이. 뭐의 차이? 뭐에 다 나타난다? 진폭의 차이야. 어, 너무 미치야. 되게 힘들어. 치가 아니라 차이. 나도 지금 멍청한 게 이렇게 올려서 쓰면 될 걸. 왜 나는 이렇게 밑으로 써가지고 후회를 할까? 매번 항상. 이게 나 찍어놓고 보면 뒤에 이게 텅 비었어,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돼. 좀 멍청한 것 같아. 좀 더. 다음엔 항상 그러길 바라며. 미안해. 난 항상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기 위가 편해, 밑에가 편해? 다 편해요. 다 편해?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자, 높낮인데, 높낮이는 뭐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빠르기. 빠르기? 제가 빠르겠네. 자, 이거라면. 이거는 뭐냐? 이거지, 이거. 요거의 차이야. 뭐의 차이야? 진동수의 차이. 파장의 길이와 진동수의 차이네. 파장을 봐야 되고 진동수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낮은 소리. 이거는 높은 소리. 이게 왜냐면 이런 거지.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도 이렇게 부르냐 아니면 도 이렇게 부르냐 이 차이잖아. 낮은 소리에 더 떨리는데요. 더 떨린다고? 예. 이거는 왜 떨리냐면 성대의 진동이 느껴져서 그래. 어 하면 느껴지잖아. 근데 높은 소리가 안 느껴져요. 오 하면 느껴져? 이게 그 보통 이제 낮은 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진동수의 차이인데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를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진동수가 안 느껴지냐면 이게 당신이 느끼는 그 영역을 초과해서 그래. 넘어섰어 고음. 그러니까 마치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저음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 떨리면 잘 보인다. 천천히 떨려서 천천히 떨려서 오히려 잘 보이는 게 너무 빨리 떨리니까 안 보여요. 나중에 작아지고 한번 해봐요. 자를 길게 놓고 한번 튕겨보고 자를 짧게 놓고 한번 튕겨보고. 혹은 기타 같은 거 치는 거 봤어요? 네. 직접 쳐요. 아 직접 쳐요? 와 무시네. 자, 기타 줄 보면 1번 줄이 굵어, 6번 줄이 길어. 1번 줄이 굵어요. 정말? 6번. 1번 줄이 그 굵은 거 아니냐? 밑에서부터 세는 거 아니야? 기타 줄을. 그래, 좀 위에서부터 세. 기타 줄 1번이 제일 얇지 않아? 네. 네 거기서 제일 높은 소리 나죠? 네.
띵 소리, 둥 이 소리 나잖아. 예. 그쵸? 알지? 혹시 저게 베이스를 아주 요만큼만 쳐본 적이 있어서 베이스를 그래서 대충은 할 줄 아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줄이 얇으니까 진동이 겁나 빨라요. 진동이 되게 빨라. 그리고 이거 줄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소리가 높아져 아니면 낮아져? 높아져요. 소리가 높아지죠. 그럼 왜 그럴까? 팽팽해지는 만큼 떨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높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느슨하면 어떻게 돼? 떨림이 훨씬 적어. 진동수가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저음이 나는 거. 그런 거죠. 그치, 수이야? 나중에 한번 기타 한번 쳐봐요. 재밌어. 기타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컵에다가 몇 개 물 받아놓고, 물 높이를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물 슬슬 문대다. 막 소리가 나. 유리잔으로, 유리잔으로. 유리잔으로, 플라스틱 절대 안 돼요. 얘 제일 좋은 건 와인잔인데. 와인잔이 짱이지. 다이소 가면 와인잔 1,000원에 팔더라고. 몇 개 사서 해봐. 아, 형님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볼까? 아, 초딩 실험을 할 게 하나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 아니, 미안해. 써야지. 뭐의 차이? 진동수의 차이. 진동수의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맵시. 맵시인데 맵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두 개 그리죠. 같은 소리는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음파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는, 요런 식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모양이 똑같진 않아. 그럴 때 얘는, 요런 차이죠, 그렇죠. 둘의 진폭의 크기는 같아, 달라. 같아요. 진동수는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근데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피아노의 도랑, 기타의 도랑, 그 다음에 뭐 할게. 리코더의 도랑, 다 같은 도요. 근데 소리가 전혀 다르죠. 태준이가 부르는 노래랑 신우가 부르는 노래랑 수희가 부르는 노래랑 다 같아, 달라.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다 다르게 들리죠. 목소리가 똑같진 않잖아. 왜 그래? 그거 바로 파형의 차이야. 파형의 차이. 파형. 소리를 낼 때 정확하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그 모양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건 뭐다? 파형의 차이다. 소리는 이렇게 소리의 3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전자기타.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력과 자기장. 자기장의 움직임의 변화야. 움직임의 변화.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우리 눈깔에서 우리 눈 안에 보면 이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지금 이제 원뿔세포와 원뿔세포랑 이렇게 생각난다. 아무튼 뭐 세포가 있어. 간상세포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였더라? 아, 원뿔세포랑 아무튼 뭐 있어. 기억나면 말해줄게. 아무튼 눈에는 이제 그 빛의 그 전기장과 자기장 변화를 인식을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우리 눈은 모든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 뭐? 가시광선. 그렇지. 가시광선이랑밖에 없어.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종류가 많아. 굉장히 종류가 많아.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라는 건 그럼 우리가 어디 가냐?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 제일 빠른 게 얼마야? 제일 빠른 빛. 빛의 속도 그럼 얼마로 알고 있지? 빛의 속력. C. C 이거잖아, C. 우리가 빛의 속도를 C라고 하죠.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
번쩍하면 직원 7바퀴 반을 돌아버려. 빛이죠, 빛.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 언제 일정한 값을 띄어, 일정한 값. 왜 일정한 값을 띄느냐? 우리 속력 어떻게 구하지? 속력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잖아. 그래서 시간, t, 분의 거리는 우리가 뭘로 구하지? 여기서? 거리는 뭐야? 여기서 거리는 뭐야? 주기가 아니라 타장. 응, 타장이죠. 거리. 타장. 주기. 파장이야, 파장. 이 반이 이제 람다라 그래, 람다. 파장의 기호는 람다입니다, 람다. 감마. 람다. 감마? 람다라고. 비슷하시겠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F. F. X. F. X? X를 하고 싶은데. F는 이제 이걸 뭘 의미하는 진동수를 의미해, 진동수. F의 람다.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잖아.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 짧아지니까.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구하고 있어요. 요 식. 뭐를 읽어야 저거? 뭐? 다시. 람다. F 더트 람다. 어. 더트? 아, 이거? 어, 그냥 곱해. 그냥 F 람다, F 람다. 곱해주면 돼, 그냥.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식이에요, 요식. 내가 모든 기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난 내가 쓸 것만 알아. 내가 말이지, 수학을 끊은 지가 꽤 됐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문제 다 조금 기억이 안 나. 딱 이 정도까지만. 대학교 때 수학 안 했어요. 대학교 수학 안 했냐고? 네. 대학교 가면 수학을 할 거 같냐? 아니요. 안 해. 수학 왜 해? 진짜. 난 뒤지게 화학이랑 생물학만 뒤게 봤어. 그거는 알지. 여러분의 몸땡이 안에서 어떤 신호가 면역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지.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라고 난 못하지. 대학교는 대수학이라는, 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수학. 일반수학은 대수학. 대학수학인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생하셔서 배우게 돼. 일반적인 수학이 어느 정도 케이스는 요걸 듣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미적, 원, 투. 아니면 벡터. 벡터 우리 하죠. 벡터. 이거 갈 거죠? 기하와 벡터 라는 걸 할 텐데 거기서 이제 벡터에서 내가 쓸만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속도 구하는 거 속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백의 적분값 조금 빼내는 거 요정 요게 다야. 나머지 몰라. 문제법 난 전혀 몰라. 자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자 빛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빛의 영역 하나씩 보자면 감마선 아니 아니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볼 거야. 내가 보통 가로로 그리는데 괜히 세로로 그린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지만 가로로 그리면 칸이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자, 자 파장 아니야 좀만 옆으로 옮겨서 그릴게요. 칸이 부족할 것 같아. 요즘 나름 괜찮아. 그림 좀 잘 그려지고 있어, 요즘에. 하나씩 볼게. 자. 파장의 길이. 그 다음에 진동수.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자면, 세 가지 영역 살펴보자면. 자, 진동수는, 아니, 파장은 이렇게. 파장의 범위.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전 세계로 나간다. 좋아. 자, 대체로 이제 이 세 가지 값으로 볼 때 빛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빛의 영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일단 위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파장은 어떻게 되냐?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라. 짧다라고 할게요. 크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거꾸로 될 것 같아. 그럼 이때 파장 이쪽은 이제 커지겠지? 파장 이쪽이 큰 값이야. 그럴 때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이쪽이 큰 값이야.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이제 작은 값이라고 해봐. 작은 값. 그럴 때 그럼 에너지는? 여기는 파장이 더 짧지만 진동수가 많아. 얘는 파장이 길지만 진동수는 더 적어. 그럼 어디가 에너지가 클까?
저기 야, 이 벽에다가 이렇게 실을 딱 내. 그냥 흔들어. 이렇게 천천히 흔들면 파장이 길어지겠지. 대신 진동수는 짧잖아. 근데 뒤지 흔들었지. 막 흔들면 어디도 힘들겠어. 딱 봐도 두 번째가 더 힘들어 보이잖아. 얼굴에 이미 힘이 빡 들어갔죠. 힘이 있다. 지금 에너지 어디에 많냐? 이쪽에도 많아. 이렇게 많고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될 때, 자 그러면 각각의 빛의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빛. 몇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나눴어요. 원래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가시광선이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굉장히 범위가 좁은 파장. 그러니까 마치 보자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파장의 형태가 그려지느냐. 막 이래. 오다가 조금 이제 넓어져. 그다음 이제 좀 넓어지고 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파장이 그려져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제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쪽은 감마선입니다. 두 번째는 X선, 세 번째는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시광선이 있어. 그 다음은 적외선. 여기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 여기 이제 전파 영역이 있어. 마이크로파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 기억나는 곡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 전파하면 떠오르는 거. 전파. 힌트를 좀 줄게. 지구. 지구. 외관. 외관. 그거. 전리층, 전리층. 전리층, 전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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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반사해가지고 TV 본다 그랬잖아. 그렇지. 홍신.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감마선의 역할은 뭐냐? 얘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 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암치료에서 암치료. 암치료했습니다, 암치료. 암세포 태워 죽이는 거. 근데 이제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세잖아. 우리가 보통 자외선 많이 쐬면 어떻게 된다 그래? 죽어요. 피부암, 아, 그래, 물론 죽지만. 피부암 걸린다는 얘기 하잖아. 세포를 변형시켜가지고. 감마선은 오죽 세겠냐? 암세포 죽일 정도인데. 옆에 있는 정상세포도 이렇게 헷갈려 바꿀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감마선이죠. 감마선. 감마선. 암치료는 다 감마선을.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약물치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암치료도 뒤에 나와. 암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여러분. 5단원 가면. 첨단 과학과 질병치료라고 하는 파트에 이제 암에 대해 이제 나올 거야. 어 진짜 의사의 기운을 느낄 수도 있어. 의료 기기도 다 배우거든. 청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혈압계 배우고 CT, MRI, 그 다음에 PET 막 이런 것도 배워. 원리에 대해. 인류의 건강도 과학인데. 그렇지. 10년이 다 와. 해서 빨리 아프고 와야지. 그건 그때 와서 배우고. 자 그럼 X선. X선은 뭐냐? X선은 우리 뭘? CT, CT. CT 촬영. 그 가끔 이제 건강검진 혹시 받아봤어요? 건강검진 받으면 자 신우나 이제 태진이 같은 경우 위통 까세요. 위통 까세요 해가지고 너 어떻게 그 뭐 이 네모한 박스 있으면 이거 하자 이렇게 서세요. 이러고 이러고 서 있으라. 그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어 엑스레이 그게 엑스레이 엑스선이잖아. 엑스레이를 CT로 그 엑스레이를 3차원으로 2차원으로 이렇게 전체 스캔을 뜨는 게 그게 CT야. CT가 여기 통이 있어, 통.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이건 이제 엑스선을 촬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장. 자기장을 이용을 하긴 하지. 자기 이용을 하는데 이제 조금 원리를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전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기억나요? 네. 그때 이제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들뜬 상태로 만들어. 들뜬 상태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는 거. 자기장을 돌려놓으니까 우리 몸에 해롭지 않지, MRI. 우리 몸에 해는 없어.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단, 비싸지.
CT가 20만원 되면 MRI는 80만원 되는 거죠. 아니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냐고. 그리고 MRI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MRI는 3차원을 돌려볼 수가 있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 신체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 3D가 돼요. 3D가 얘는 2D밖에 안 돼. CT가 2D로 가끔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몸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게 막 이렇게 계속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면 보일 거예요. 다음에는 자외선. 자외선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살균 소독이에요. 살균 소독. 살균 소독. 이게 제일 대표적인 영향이죠. 살균 소독을 합니다. 대신 이제 너무 많이 쓰면 위험하잖아. 그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쓰댄 컵이잖아. 스테인리스 컵. 새컵 새컵. 보면은 그 무슨 통같 그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기계 같은 데 넣어놓죠. 이게 원래 닫으면 원래 거기 원래 이제 보라색 불빛이 비치게 돼 있어.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나오죠. 왜냐면 자외선이 나오는 거야. 정확히 자외선은 좀 약한 자외선을 쬐게 돼 있어요. 푸른색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자외선도 가시광선이 그게 아니라 요 영상 요 사이에 있는 요 빛을 이제 쏘는 거지. 가시광선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가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체 인지. 물체 인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적외선은 이제 열감지. 열감지라고 하나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옛날엔 적외선 사우나가 있었어요. 사우나가 적외선 사우나를 원적외선 사우나. 머리 속에 적외선 딱 쏘면 이제 따다다다나 그 난로 중에 이제 붉은 빛을 띄는 난로 있어요. 코일 감겨가지고 열내는 그거 말고 적외선이 따로 있어. 붉은 빛 쏘는 거 눈 뒤지게 아픈 거. 그것도 이제 적외선 이용한 거지. 적외선. 그 마이크로파는 우리 보통 쓰는 게 이제 라디오파. 라디오. 얘 이제 보통 이제 통신이나 TV 보는 거 이제 주로 쓰는 거죠. 이런 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마이크로 하나 더 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켜면 그 안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파를 딱 쏴. 그럼 이 안에 있는 입자를 진동시켜. 물 입자를 진동시키는 거야. 진동을 시켜서 열을 올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자레인지 따로 쓰는 그릇이 있죠. 전자레인지 따로 쓰는 그릇이 있잖아. 아무 그릇이나 쓰면 돼. 안 그러면 타버려. 진짜요? 응. 그게 여기 마이크로파를 쓰는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그릇은 이 마이크로파 따라서 진동을 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안에서 타고 녹아버리니까. 절대 진동을 하지 않는 이런 그릇을 넣는 거야. 물 분자만 딱 진동시켜 마이크로파. 그러면 전자레인지 그 전용 그 그릇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뜨거워져요? 응,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럼 유리접시로만 돼요? 그럼 그냥 접시는 뜨거워져요, 같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 뭐지? 유리. 그 멜라닌 들어간 그릇들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녹아버리고 그 비닐을 넣어봤자 비닐은 절대 안 뜨거워져. 여긴 물 분자가 안 들어있거든. 비닐봉지 넣고 1시간 돌면 2시간 돌리든 걔는 아무 이상 없어. 아무지도 않아. 유리는요? 해봐도 돼요? 해봐도 되냐고. 해봐. 전기세가 더 많이 나. 유리? 유리도 이제 써도 되는 유리가 있고 쓰면 안 되는 유리가 또 따로 있어요. 좀 종류가 좀 있어. 웬만하면 유리를 쓰면 안 쓰는 게 좋긴 하지. 녹지 않던데? 뭐가? 뜨거워지면 뒤지기도 타지. 그 여러분이 이제 뒤에 신소재만 배울 텐데 보험정화물 플라스틱 두 가지가 있어. 가속성 수지가 있고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어. 이게 구조가 달라. 그물 구조냐 사슬 구조냐 이런 게 있어. 역경이면 사슬 구조냐 그물 구조냐 이런 게 있어. 배울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4, 5, 6단원은 그러니까 다 그거야. 과학 기술에 대해서 기술들만 뒤지게 배워야 돼. 좀 있으면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배울 거야. 이렇게 파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정보의 종류를 봤잖아. 신호의 종류를
이 신호를 이제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서 뭘로 바꿔야 돼? 정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의미 있는 자료. 바꾸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